들어오세요. 나 엄청 놀랐어 방금. 맞아, 엄마 놀랐어. 당장 나오지 않아? 나 돈 안 내고 있어서 집에서 나가야 돼. 우와. 기억나 우리가 한번 엄청 큰 좋다. 지렁이 찾았었던 거야? 기억나 엄마 한번 엄청 큰 지렁이 찾았었던 그래 거. 맞아. 우리 이 지렁이도 크게 여기도 브레이크댄스. 이 지렁이가 많은 땅이 여기도 브레이크댄스. 얘 죽은 거 아니야? 이 지렁이가 많은 땅이. 그래서 브레이크댄스 했어? 왜 죽었겠어요? 만지지는 브레이크댄스. 근데 만지지는 마. 네 손에 온도가 엄청 뜨거울 거야 아마. 그래서 아마 브레이크댄스 했나봐.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오 엉덩이, 오 머리, 오 손, 오 발, 오 엉덩이. 그래서 계속 움직인. 브레이크댄스. 오. 오 야 얘는 진짜. 브레이크댄스. 해가 막 보이잖아 지금. 아, 오 그래서? 여기도 얘 브레이크댄스. 아 엄마가 땅을 골라가지고 뒤집으니까 지금 이런 거. 너무 웃겨. 실지렁이들이네 아직. 적잖아 아직 봄이. 브레이크댄스. 아 그렇구나. 두 명이 같이 브레이크댄스 하면 어떻게 돼? 쑥쑥자라서 우리 땅 좀 비옥하게 해줘. 얘도 봐봐. 얘. 봐봐 얘네들 만지면 구슬로 변해서. 하빈아 여기 봐. 여기 완전 애기 지렁이. 봐봐. 이거 벌레인 거 알아? 벌레인 거 알지. 봐봐. 이거 콩벌레 아니야? 얘를 만져버렸다면 공놀이를 할 수 있어. 공놀이를 할 수 있어. 볼게요. 내버려둬. 근데 와 지렁이 되게 많다. 네이처럴 브레이크댄스. 땅이라 그래. 애기 지렁이 브레이크댄스. 브레이크댄스? 거기도? 와 그러네. 여기저기서 막 잠을 깨웠어 지금. 아 그 방금 뿌린 비료가 거기에서 나온 애들인데? 독해 그리고. 어머 이 좀 봐. 네이처럴 브레이크댄스. 네이처럴 브레이크댄스래. 웃기다. 오늘은 밭에다가 고추를 심을 거예요. 아, 이제 딸내미가 왔으니까 농사를 지어야죠. 제가 땅을 너무 깊게 쑤셔가지고 고추 모종을 심으려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야 돼요 삽으로. 근데 뭐 태어나서 이런 걸 제가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저도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란 사람인데 근데 이제 나이 먹을수록 이런 밭일, 농사일 이런 걸 관심이 생겨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김에 적극 배우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돈 많이 모아가지고 그래 내 땅 내 집 생겼을 때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렇게 연습을 미리 해야 되잖아요. 왜 농사 지을 거야? 좋으니까. 돈 벌어 농사 지으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엄마는 돈이 목적은 아니고 그냥 내 입에 들어가는 거를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스테이크 먹고 싶어. 아이 엄마 영상 좀 찍자.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 고추 모종을 심어야 되는데 땅을 너무 깊이 팠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다시 흙으로 땅을 메꾸고 있고요. 일을 못하는 사람을 부리니까 이렇게 일이 두 배가 됩니다. 그래도 수도가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물을 제가 저기 멀리서 길어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영양제 이런 걸 줘가지고 담가놨다가 모종을 심으면 잘 자란대요. 우리 아빠는 농사가 싫대요. 근데 우리 엄마는 농사가 좋답니다. 저도 농사가 좋아요. 근데 힘들기는 힘들어요. 저는 네. 농사가 싫어요. 그래 그래. 네, 우리 아들은 농사가 싫답니다. 제 동생도 농사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 이 집 남자들은 농사를 싫어합니다. 이 집 여자들은 농사를 지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좀 힘들긴 한데 기분은 좋아요. 왜냐면은 이 고추를 지어가지고 엄마가 겨울에 김장김치 할 때 쓴다 그랬거든요. 아시죠? 고춧가루가 이 김치를 담그는데 핵심이라는 거. 예. 독일에 살 때에도 고춧가루 때문에 아주 그냥 영 골머리를 썩은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빨리 엄마를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다 할 것 같아? 야 이제 진짜 아침마다 비니가 밭 메고 활동하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비니.
게임하러 가는 거예요. 뭐 좀 다 꽂으면 가도 된다 그랬거든요. 안녕.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우리 딸이 어찌 이렇게 훌륭한 손자를 낳아가지고 그냥 응? 여기 효자 손자를 낳아가지고 머리 마사지도 머리 마사지도 머리 만지니까 더 시원하네. 여러분 반매면서 마사지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엄마는 지금 받고 계세요. 새벽부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뭔 일이래요? 어? 이거 뭔 일이래요? 자랑 한번 하려고 찍어봤어요. 오늘 아침은 우리 텃밭에서 뜯은 상추를 가지고 먹을 거예요. 어, 엄마도 사랑해. 아, 우리 아들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엄마가 너 사랑하냐고. 아니 다른 거 말고 오늘 밭 일을 하고 아 그럼 우리 아들이 오늘 밭일을 엄청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진짜 좋았냐고 도움됐냐고 잘했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다고 해줬더니 진짜 계속 물어봐도 되네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싶대요 칭찬을.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오 엄마 응? 이거 이거를 먹으면 녀석은 달팽이였어. 그랬어. 여기 이거 보이잖아. 이거 달팽이. 맞아. 달팽이였구나. 저희가 심은 오이가 그새 이렇게 컸어요. 네, 여기 보십시오.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키우는 거라 뭐 양이 많지는 않지만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오이가 되게 조그맣거든요. 요만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며칠 사이에 이렇게 큰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네. 요즘 농사를 짓는데 푹 빠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네. 이게 뭐야? 새똥이 있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토마토도 이렇게 열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가지 오이? 고추. 고추. 가지 고추. 네, 이게 가지 고추래요. 고추인데 가지 같이 생긴 거예요. 웃기죠? 저런 것도 심어놨고. 여기는 이제 우리 텃밭인데 샐러드예요. 쌈야채 이런 거 이렇게 해놓은 거죠. 네. 그 사이에 엄청 많이 컸어요. 맨날 싸먹는데 그래도 이렇게 크고 있죠. 얘 뭐라 그랬지? 양배추? 얘는 이제 밑에 있는 애를 먹는 거죠. 땅속에 있는. 맨날 벌레를 잡아주는데도 이렇게 다 긁어먹고 있어요. 약을 안 하니까 이런 거죠 뭐. 그리고 얘가 이제 비니가 학교에서 심어온 강낭콩이거든요. 페트병에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크니까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수당에 심어줬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딸기인데 비니가 심은 거예요. 지금 익으면 따먹고 익으면 따먹고 그래가지고 몇 개 없는데 생긴 것도 별로 안 예쁘고 색깔도 여기 좀 있다. 지멋대로거든요. 근데 맛은 되게 있습니다. 생긴 것보다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 네. 이건 블루베리. 이제 이것도 익으면 따 먹어야죠. 뭐가 이것저것 많아요. 네. 저는 우리 밭에 수박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 이거 며칠 전에 보고 익으면 따라와야지 했는데 아직도 너무 조그매요. 먹을 수 없겠죠? 따는 시기를 잘 몰라가지고 먼저 열렸던 것들은 다 쩍쩍 벌어졌어요. 빨리 안 따 먹어가지고. 수박이 한 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또 있다. 그죠? 우리 고추 좀 보십시오. 며칠 전에 고추를 다 땄어요. 여기 지금 한 세 고랑 그 정도 심어놨는데 바빠가지고 수확을 빨리빨리 못했습니다. 저 옆집은 한 벌써 네 번 땄대요. 근데 그분은 농사를 전문으로 하시니까
밥 먹고 맨날 고추밥만 나오시잖아요. 고추가 너무 싫어하고 양도 많고 크게 지으시니까 우리는 조그맣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아프고 맨날 골골거리고 사는 게 바쁘다고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제 싸가지고 말려놨고. 아 근데 못 찾겠다 수박을. 어딨나 모르겠네. 아 이거 막 이렇게 헤집어야 되는데 얘네들 전 잘 못하겠어요. 이런, 어 여깄다. 아 얘는 조그맣다 지금. 별 많이 안 컸네. 에이 아침부터 이거 따로 왔더니. 아이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죠? 아무튼 엄마가 이제 농사질 파트너가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는 올해는 좀 크게 지어봤단 말이죠 나름. 아니 여기 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 때에는 한여름 땡볕에도 완전 무장하고 와야 돼요. 팔다리 안 나오게 모자도 다 써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모종 심을 때는 비니하고 같이 심었는데 이제는 그냥 안 데리고 옵니다. 벌레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밭일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호락호락한 게 없어요. 수확이 없습니다. 아 예쁘다. 도라지 꽃인데 그죠? 예쁩니다.